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일하소. 살아온 날 동안 기억 속 꽃빛 상처들이 모여앉아 하얀 안개꽃으로 핀 창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거센 흔들림. 꽃빛 그리움들이 날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텅 빈 내 안의 공원은 늘 가시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까닭에 텅 빈 내 안의 공원은 늘 그리움으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까닭에, 당신 까닭에. 이게 노원한 자리를 사투비 이 축제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성가들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투비 시집을 쓴 것은 처용과 신처용과 이게 거의 이제 30년 전입니다. 이게 시집이 나오기는 1996년에 나왔어요. 신처용과.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이제 첫 시집으로 내가 시조를 해야 되는지 뭐를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나는 국문과, 제가 경대 국문과 나왔거든요. 국문과 나왔으니까 국문과의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어느 이제 그 현대 시학의 그 책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시를 썼는데, 처용안에라는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계속 반장면이라, 반장면. 처용안에를 그 반편다고, 반장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반장면이에요, 시가. 잘 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속에서 화가 막 나는 거야. 응? 아이고 그래 내가 처용아래를 살려야 되겠다.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처용아래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사실은 열병이 들어서 누워있은 거잖아요. 그 남자가 역신이라 역신 병을 옮기는 신이라 그 역신하고 이제 그 뭐 들었다 그 처용이가 아주 뭐 또 신이니까 응? 뭐 춤추며 노래하고 했겠지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아직도 저는 정숙 처용안입니다 하면 다 웃어. 반양년인 줄 알고. 저는 본처 입장에서, 에? 저는 본처 입장에서 처용이가 바로 피웠잖아. 사실은 밤낮으로 술 먹고 놀
올라왔잖아. 그 스바이님은 등산 간다 가고 뒷집이 꽃밭에 눈치로 간다 가고 앞집이 경마산 간다 가고 나갔다 가는데 작은 마당이 어딘고? 집안에도 도리공실한 산이 있고 별로 볼품 없어도 꽃밭과 탄탄한 말 안 있나? 동네 사나들 와? 하필 와? 자갈마당에 가요. 집에서는 밑 닦고 꿀뚝 소재하는데 뭐 덧나는가? 눈물로 빈들국화가 더 예처롭고 더 이쁘다고. 길섬배 채송화가 더 근지러운데 잘 걷어준다고. 사나들이 철들자 망령 든다카니 갈수록 태산 아이가 지 암만 높으다 캐사도 다 내 손 안에 안 있나. 부처님 손바닥 아닌가래. 부처님 손바닥 아닌가래. 사투리에도 됩니다. 잘 아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표준어는 전국적으로, 인공적으로 해서 전국을 표준화시키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사투리는 그 지역에 쓰이는 비규범적인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좀 천시도 좀 성 아래로 보고 약간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투리라는 말이 입에 더 익숙하죠. 그럼 원래 방언은 이제 우리나라 방언이 함경남북도를 함경도 방언, 동북방언이라고 평안남북도를 서북방언이라고 경상남북도를 동남방언이라고 전라남북도를 서남방언이라고 중간이 부정정하게 이제 광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여기 중부방언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가 제주도. 다시 한번 함경남북도 하나 북쪽이면서 동쪽이니까 동북, 평안남북도는 북쪽이면서 서쪽이니까 서북, 경상남북도는 남쪽이면서 동쪽이니까 동남, 전라남북도는 남쪽이면서 서쪽이니까 서남, 중간에 좀 거짓말을 한 것이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는 중부방언, 마지막에 제주도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도 됐고 자기 말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방언 속에, 사투리 속에는 조상님의 정신이 녹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투리 속에는 고어의 잔존, 고어 속에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마 이자뿐나, 하마. 하마 이자뿐나. 하마라는 말을 양주동 선생님이 여요 고려시대 노래를 해석을 하는데 6.25 때 진주에 와서 피는 없는 사람이 이 하마 이자뿐나, 하마 이자뿐나. 거기에서 내님을 그리샤와 문이다니 산접동생은 난 있하여이다. 정과 정국에 보면은 님이 하마 나를 잊으셨니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머리가 번쩍해서 그때부터 정과 정국을 풀고 여요전두를 다 해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한거석 문무학 시인님의 한때 대구 사람들을 손순남, 이정화, 김정희 선생님께서 합성으로 낭송하겠습니다.
때 미국 사람들은 문무하 시상에 좋은 일도 세고 또 셌지만 회사도 그 중에서 진로 안다운 건 막하다 마음 모아가 하나 되는 기대이 질가에 높은 빌딩 우뚝 우뚝 서고 땅 밑에 차댕기는 거 그게 다 아이디 참말로 잘 사는 건 마 바로 사는 기대 요새 대구 사람 대구 사는 우리는 니는 니고 나는 나 그래 살면 안 된대 대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아니대 지난날의 대구 사람 어째 살아왔는지 니 한번 생각해봤나 생각해본 일 있나 김동차도로 장안이 있었대. 외놈들이 설치 쌓던 1907년 1월 29일 그 놈들이 억지로 맡긴 빚 1300만원 그 빚을 갚으라 했던 귀찮은 일이 있었대. 그 빚 다 못 갚으면 나라 다 뺏긴다고 2천만이 석 달 동안 담배 끊어 한 달 20전씩 돈 모아 빚 갚자던 일 대구에서 맨 처음 했대. 대동 간문의 독별에서 수상돈이 많이 하고 800원을 텀 내놓고 앞장 쓴다 이랬을게 그 자리 대구 사람들 박수치며 함께했대. 연중 총합내 빌리고 60전을 내놓으면서 신행이 기함이라 김강재가 일났는데 막 한 달 주머니 풀어보면 2천만 안 모였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대구를 오늘 사는 우리가 이자고 만든대. 그들이 살던 방식을 우리가 피해야 한대. 대구에서 납득하는 대통령 이름 이자구도 서울서 행시하는 사람은 몰라도 괜찮지만 나라 빚 갚자던 운동 이거 이자구면 안 된대. 맞습니다. 니칸 내칸 밥 먹고 니칸 내칸 서로 믿으며 대구를 대구로 키운 이놈들 안 잡으면 대구는 실로 아름답대. 억수로 좋은 대긴대. 팔공산과 대백산 그 세계 옹기종기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알면 짜증나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뭐 있겠노. 우리 인자 그래 살지 참말로 바로 살지. 먼저 사나는 오시마는 오버줄 후야 많았어. 오시 뺑뺑이로 살겠구만. 네, 정수 피곤하시지에 취하셨지만 이번 유난 시에 잘나 보입니다. 노래방 번쩍번쩍함이 밝아가는 조명들 아래서에 신일 그 노래 부임에 맥힌 송아지 뿌리신다 춤추면서 괴성을 지리나가에 입술이 빼가의 마리고를 우릴 때는 눈에 막 정성스럽게 조차 합디도 서방님의 등쪽에 주물이 드릴까에 너무 용서지 마이소 갑자기 탁 부러져
이게 많지디도 걱정입니다. 미구나 고구나 소아님이 지 못하리 아닙니까? 시상이 달라졌다 캐도에 아이도 냄비 따라 인내를 한 뒤에 무도 그립디도 안 그러십디꺼에 요새 시기상에 지같이 병신같은 힘내 있는가 눈 닦고 봐보이소. 어디 있는기에? 없지에 없지에. 서방님이 그동안 괜히 불찰한 소속에서 까투리 성장하니라고 잠든 나무들 깨우시지에 부드득 부드득 하는 소리에 산봉인 애기시가에 화려하게 떨고 있었던 거에 마실 자인 띠기 갑디도 시상에 시상에도 늙으면 못하는 소리 없단 거에 말 없는 대문은 와 차는기에 와예 뭐라 하는기에 정수 초용안의 정수 이 무신 비락이 성낼 소리를 하는기에 집짓김이에 청소 뭐라
그 사투리는 우리 엄마의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또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고 내 어린 시절이 다시 반출되어서 기억 속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이제 여름방학에 대구에 내려왔는데 거리에서 담임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서울에서 좀 살았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의 서울말 행정도 막 섞인 그런 이상한 말로서 하니까 선생님이 등허리를 딱 떴어요. 등허리를 그냥 세게 떼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 선생님 와이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제자 같다. 이제 네가 내 제자야. 이제 그렇게 실제 이제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그 선생님이 사투리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 같은 그 뿌리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어떤 선생님의 그것도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황을 이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신앙순이 다음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문학관도 자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경남도 남자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런데 제가 그 이 시집이 나온 거는 신랑 향가가 몇 수가 남아있어요? 14수가 남아있잖아. 그 중에 처용가가 있지요. 처용가. 그 처용가를 가지고 제가 시집 한 권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게 뭐냐? 패러디라는 거지요. 처용가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코미디 같은 데도 패러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모방을 해가지고 예술적으로. 근데 이 패러디가 해학과 풍자로 정치가들 또 욕을 할 수가 있고요. 떼나놓고 뭐 여당 양학 요새 뭐 하도 뭐 시끄러우니까 이런 정치적인 욕도 할 수 있는 게 이 패러디 또 사투리 해학과 풍자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양반들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탈춤이잖아요. 탈춤. 그와 좀 비슷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학의 신이 나가지고 시집 한 권을 다 만들었는데 그 이 시집이 나오자 반향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막 서울에 가면 막 저도 막 골때기 보면 뭐 높으신 분들이 골때기라가 악수를 청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그 분들 중에 그 오타권 선생님, 김재홍 교수님 사실은 난 밤에 쓴 게 바로 이 시예요. 너무 외로워서 쓴 거예요. 휴화산이라니 처용하니 정수 보이소니 지는니 서답도 가심도 다 죽은 사화산인 줄 아시지예? 이 가신 속에니 아직도 용암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온몸이 밝았잖아요. 언제 폭발할지 지가 몰라요. 울타리 밖에 꽃만 꽃인가요. 시들긴 했지만 지가 철 따라 피었다지는 꽃이라요. 시상에 벼랑 끝에 꽃이 이뻐 보인다고 지를 꺾으려고 하는 눈 빠진 사나이다 카노 꽃은 꽃인가 봐예. 눈빛은 추적 임발자국 소리 컸지. 북극 꽃잎은 나풀나풀 한숨짐이 떨어지고 있지예. 혼자 지슬락 할 너무 정확한 사람이라 해. 동감이라 해.
안 그래? 안 그래? 예? 선생님 안 그래? 예? 이카 원자가 외로울 때에 실컷 용과 슬압을 밝은 달 아래 밤깊도록 놀다가 혹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내시어라. 둘은 내 것이다만 둘은 누구 것이고 본디 내 거다마는 빼앗아니 어찌할꼬. 아이고 가라. 섭을 받은 달 아래서 밤깊도록 기죽기고 노닥거린 취기 어쨌든 대기라네. 사철 봄바람이 싸나는 가늠 아이고 외로움에 속 골빈든 여편네 꿈에 한번 살짝 꿈이 죄인가예?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라이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국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나한테 주는 기다. 이 돈으로 뭘 그리 우야라고 해. 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이라서 살아온 날 동안 기억 속 꽃빛 상처들이 모여앉아 하얀 안개꽃으로 핀 창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거센 흔들림 꽃빛 그리움들이 날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처음 빈 내 안의 공원은 늘 가시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까닭에 텅 빈 내 안의 공원은 늘 그리움으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까닭에 당신 까닭에